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2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1446년 명정동 11년 정중 추원 부사 남궁계가 졸하니 부의를 내리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영변 대도호부를 도호부로 삼고 판관을 협파하니 도호질제사가 겸임하지 않음 때문이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종의 의식을 존중할 것을 아뢰니 하연 정인지 황희 등이 의논하다. 옛날의 사대부들이 임금에게 조의할 때는 반드시 조의를 입었는데 본조에서 이 제도를 따라 사용하여 대조에는 조복을 입고 초하룻 날의 조에는 공복을 입고 그 나머지 무인과 조개 및 동궁에게 조참하는 날에는 그대로 상복을 입고 입게 되니 다만 고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혀 공경하고 조심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당상관 이상의 관원에게는 단자와 사라를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중조의 제도에 따라 조의 일건을 만들게 하고 그 혹시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본국의 포물을 검게 염색하되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3품 이하의 관원에게는 모두 본국의 포물을 사용하여 상항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간수하여 두었다가 조회 때만 입도록 하고 여름철에 여복은 높고 낮은 사람이 저포와 마포를 통용하게 하고 관대도 또한 더럽고 파손한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조정의 의식을 존중하게 하소서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 하이언 우참찬 정인지 등은 의논하기를 평상시 의복은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정의 관복은 등차를 분명하게 하고 존비를 분별하는 것이니 여문의 대절입니다. 조복과 공복의 제도는 이미 이것이 행하여졌는데 매월의 조회와 조개, 사연 등의 때에 복색이 혼동하면 높고 낮은 사람의 구별이 없을 것이니 실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각 품의 흉배도 또한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만들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는 의논하기를 검수를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는 것은 적치하는 데 먼저 할 일입니다. 신이 항상 염려하기를 국가에서 문이 지나치는 폐단이 있는 듯한데 단자와 사라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흉배는 더욱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준비의 등차는 이미 금대, 은대 각대로서 제도가 정해졌는데 하필 흉배가 있어야 구별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야인들도 또한 흉배를 착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리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핑계해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디부터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 왔으니 어찌 야인들과 더불어 화려함을 다투고 부귀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다만 조복만은 마땅히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와 전라도의 곡식과 종자 등을 제급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벼씨 19만 5,200석과 황도 종자 3만 6,000석과 작복 종자 6,100석을 전라도의 소사료 콩 2만 석을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각도의 목장은 복원의 수령만으로서 감목을 겸임하게 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각도의 목장은 각기 복원의 수령만호로서 감목을 겸임하게 하는데 충청도 태안군의 독진곶과 신곶 두 목장은 좌도 도만으로 이를 겸임하게 하고 홍주 흥양곶의 목장은 홍주 판관으로 이를 겸임하게 하고 전라도 다경곶의 목장은 무안현감으로 겸임하게 하고 영강군의 진하산의 목장은 함평현감으로 겸임하게 하고 나주 앞 해도의 목장은 나주 판관으로 겸임하게 하고 영암군 황원곶의 목장은 영암군사로 이를 겸임하게 하고 진도의 남면 여귀산곶 목장의 제1소는 진도군사로 제2소는
금값도 많으로 제3소는 남포도 많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하고 서면 부지산 곳과 북면 해원 곳 목장은 진도군사로 이를 겸임하게 하고 경상도 거제 가라산 목장은 제1소는 거제현사로 제2소는 지세포만으로 제3소는 오포만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말생 김종서 이정령 황유 정갑선 권맹송 양후 등에게 벼슬을 내리다. 조말생의 영주 중추원사로 김종서를 의정부 우찬성 겸 반해조사로 이정령을 숭덕대부로 황유와 윤암을 봉헌대부로 정갑선을 예조판서로 권맹손을 판한성부사로 양후를 공조참판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변방에 입거하는 향리의 종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향리는 문무과 출신 외에는 모름지기 삼정일자라야만 잡가와 각사의 이전에 입속하여 종사함을 허용하는데 국가에서 동서의 양기를 번성하게 하고자 하여 입거하는 향리는 잠정적으로 임시 규정에 따라서 정수를 개선하지 않고 모두 향리를 면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이보다 중함이 없는데도 향리된 자가 겨우 향력을 면하자 부모를 변방 고을에 두고 종사함을 핑계하고는 모두 서울에 남게 되니 다만 향리를 면하고 군운에 보충하는 뜻에 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을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봉고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영구히 변방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리만 감손될 뿐이고 변방의 방비에는 이익이 없게 됩니다. 하물며 무죄가 있으면 갑사에 취재하여 관직을 받고 부방하게 하여 문리의 재주가 있으면 도내의 토관을 임명하게 되니 벼슬길이 실로 통하지 않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입가하는 향리에게는 잠정적으로 종사함을 정지시켜 변방고우를 충실히 할 것이니 만약 안심하고 토착하게 하여 서로 혼가시켜서 출생한 자손들은 거처한 관청에서 입가한 연호를 상고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종사함을 허용하고 관직을 그만둔 뒤에는 의례히 입거한 고을로 돌아가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고 이어서에 조회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화약 쓰는 법을 아는 이는 거관한 뒤에도 소재간이 절멸하도록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청문회 의가에 아뢰기를 금기감의 권지 직장으로서 화약 쓰는 방법을 익히 아는 사람이 거관한 뒤에는 그 본향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불러 모으려 해도 근거가 없사오니 소재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때가 없이 점멸하여 연변에서 모방하거나 먼 지방에서 내방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김종서에게 봉화의 사변 대응에 대해 이르니 수령에게 책임지우도록 아뢰다. 임금이 우찬성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봉화는 사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전일에 봉화를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마침내 사변은 없었으며 또 어쩌다가 변경이 있었는데도 봉화는 보고하지 않으니 이는 봉화가 사변에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이같이 느릿느릿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니 종서가 아뢰기를 지금 봉화가는 매처에 다만 잔망한 1, 2인만 있을 뿐이며 또 봉화로서 수령들의 공과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쇠퇴해졌습니다. 만약 매처마다 각기 6명으로 정하여 3번으로 나누게 하고 또 감고를 택하여 정하여 수령에게 아울러 책임지운다면 거의 될 것입니다. 하며 명하에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구식을 청하니 명하여 주자 구식 20만석을 청하니 명하여 10만석망을 주게 하다 구식은 식량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7일 정미 세 번째 두 번째 기사 육조 녹사 중촌 육방 녹사 승발 녹사 등 계공랑 임명 거관을 의정부에 사례다. 의정부에서 2조의 정문에 의거해 아뢰기를 육조 녹사 중촌 육방 녹사 승발 녹사 등이 아침 저녁으로 바삐 달리면서 권고함이 가중하오니 원컨대 선차방지인의 예에 의거하여 임명된 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계공랑에 임명하고 만 30개월이 된 사람은 1, 2년을 넘겨서 특별한 예로서 거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발 녹사는 지방 관아의 아점 밑에서 잡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군과 제군의 조례에게 자주 두건과 홍목면 난대의 착용을 예조에 전제하다. 친자 친형제 내의 대군은 조례 4명, 제군은 조례 3명에서께 자주두건과 홍목면 난대를 착용하도록 하라 하니 병조판서 안승선이 아뢰기를 옛날의 공자는 오히려 번영을 아꼈습니다. 자주관은 대궐 안에 있는 별관이 쓰는 것이오니 아마도 상하의 구분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절일사 박연이 중국에서 내려준 보험을 잃었다. 찾은 것에 대해 고신을 빼앗다. 절일사 인중추 동지중추원사 박연이 처음에 해동관을 출발할 때 보험을 잃었던 것을 관부가 이를 찾았는데 박연이 통사 김자안으식에 달려 들어가서 찾아왔다. 복명할 적에 박연은 이 사실을 숨기고 려고 하였으나 서장관 김중량이 아뢰니 임금이 정부에 이르기를 지금 이 보험은 조정에서 내려준 것이므로 관계가 경하지 않다. 만일 잃어버렸다면 사신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누를 끼침도 또한 컸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박연의 고신을 빼앗고 종사관에게 죄를 차등 있게 주었다. 보험은 부신이며 부신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연희궁으로 옮겨 거처하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삼의사의 겸관을 혁파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삼의사의 겸관을 문관으로서 하게 한 것은 의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만은 겸임한 사람이 거계가 모두 육조의 난관이므로 사무가 번거롭고 바빠서 겸해 처리할 여가가 없으며 재생원과 해민국은 모두 제거 별차가 있고 전의감도 또한 문신교관이 있으니 청하건대 간택 차임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하고는 제조가 때때로 고찰하게 하고 그 겸관은 모두 혁파하여야 하여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3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관으로서 출산한 사람은 창기를 관계하지 말게 할 것을 사무부에서 청하다. 조관으로서 출산한 사람은 창기를 관계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우의정 하연이 의논하기를 예전에 평안도 감사 윤군의 말로서 이 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가 몇 해나 되었는데 곧 기생은 옛날에 군사에 아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이를 중지시켰지만은 영진의 군사가 기생을 거느리고 보방하는 사람 얼마 안 되었는데도 대소 사신과 수령들은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여 폐를 끼침이 매우 많게 되고 이로 인하여 풍속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게 되어 성명여의 정치에 누가 되오니 청하군대 사헌부에서 아랜바에 의하여 풍속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월 3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외방수령이 휴가 갈 때에 동서양계 지방은 역기를 주어 보낼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외방의 수령들이 부모의 병이 있음을 듣고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문득 떠나게 되며 감사는 휴가를 치고 관문을 해당 관청에 보내게 되는데 동서양계의 함흥 영변 이북 지방은 길이 멀어서 열흘 동안에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니 감사가 그 전대로 역기를 주어 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3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함기도 도사 김등례가 종승부 소암 등처의 행성을 쌓았다. 이달에 함길도 도사 김등례가 본도의 군사 1,000명으로 종승부 소암 등처의 행성을 쌓았는데 이때 11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 초 10일에 이르러 역사를 마쳤으니 돌을 쌓는 것이 370척이고 흙을 깎은 것이 2,537척이고 이수로 계산한 것이 122보 5척이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흥부에서 효령대군 등이 혼인의 예를 범한 주의상을 물어봤을 장하다. 요사이 대건대 효령대군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고르면서 최윤용과 조서강의 딸을 제 집에다가 함부로 데려다가 예쁘고 추함을 보았다 하오니 참남하여 무례하였으며 또한 처녀들도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여 선보이는 데 나아갔으니 그것이 혼인이 올바르게 시작하는 도리라는 점에서 어떻겠습니까? 대군은 취획하기가 어렵겠지만 최와 조의 양가를 행문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의 이번 일은 매우 예절에 어긋나지만은 그러나 양가를 행문하게 된다면 대군으로서 구실을 삼는데 불과할 뿐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면서 유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핸물이 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에 돌아오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이중지의 줄기. 중지의 본가는 고승이니 이근의 아들이었다. 을유년에 무과에 합격하였고 경인년에 중시에 발탁돼 여러 번 옮겨서 참총재가 되었고 병조 참파한 지중추원사를 역임하고 졸하였다. 조회를 폐하고 조제하고 부의를 내렸다. 시호를 평정이라 하였으니 이를 잘 다스려서 과실이 없는 것을 평이라 하고 관락하여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하였다. 주인은 다른 재능이 없으나 수양대군을 시양으로 삼아 벼슬이 성재에까지 이르렀다. 사람됨은 풍모가 아름다웠고 얼굴 꾸미기를 좋아하였다. 젊을 때부터 주색을 좋아하여 항상 창기를 두고 주색에 빠져 절제가 없었으며 정처를 원수와 같이 대우하여 조석의 음식도 계산하여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간혹 때를 잃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중풍이 들어서 수족이 마비되었는데도 오히려 주색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 당시의 평판이 그를 비루하게 여기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각도에 숨겨진 연분을 찾아내 연속적으로 고찰하는 법칙을 만들도록 아뢰다. 의염색에서 이르기를 아뢰기를 삼가 상고 회복은대 우공에는 청주로서 공념을 삼고 주간에는 영관을 설치했는데 비록 관직은 있지만은 처음부터 민간에 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관중에 이르러 물고기와 소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그뒤 진나라의 소금 이익은 옛날보다 배가 되었으며 하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오군 바다의 조세를 받기도 하고 혹은 물고기를 세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송나라의 경력 연간에는 조정의 의논이 차와 소금의 전매하는 법을 놓추고자 하니 범중음이 말하기를 국가의 용도는 상시 능넉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용도를 줄일 수 있다면 차와 소금이 전매하는 법을 없애도 되겠지만 만약 능이 감손할 수가 없다면 반드시 농민에게 취할 것이니 어찌 놀고 지내는 사람에게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 하여 조정의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연법을 시행하여 율령에 기록 되어 있으며 강해 이익으로 인하여 국가 용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의 생계를 이익되게 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군료의 소용과 빈객의 접대와 구황의 준비 등 모든 국가의 대계는 실로 이것에 관계되니 소금이 이익되는 것이 늙게 되었습니다. 진한 이후에는 그 법이 반드시 사제의 소금을 금지 감독하고 관청에게는 홀로 이익을 취하여 상세가 정액이 있는데도 증가하여 이를 징수하며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금이 해되는 것이 또한 심한 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재 있는 정액 그대로 증가한 것이 없게 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여 관리로 삼게 할 뿐인데 다른 무엇이 의논에 용납되겠습니까? 이 일로 미뤄본다면 연법이 이렇고 해대면 다만 한때 설시의 득실에 있은 것뿐이니 어찌 그해 되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 이익 되는 것까지 아울러 버리겠습니까? 지금의 연법은 이보다 다르니 금지 감독하여 백성의 사지를 취하고자 한 것도 아니며 백성의 차지한 것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일정한 세를 증가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소금 생산에 알맞는 공지에 관분을 설치하고 값을 후하게 주어 곡식을 바꾸어서 의창을 보충하고 혹은 이를 주어서 진율하려는 것이니 금지 감독하여 이익만 취하는 유후와는 같지 않습니다. 소금의 이익이 백성에게 있는 것은 진실로 그 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재물이 넉넉하고 의창이 꽉 차게 되면 어찌 소금의 이익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만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해마다 실용하게 되어 나라에는 1년 동안의 저축도 없으니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장차 어찌 시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년 겨울 편부를 시험할 때 다만 한 고을만 살펴보니 그 숨겨서 빠진 연분의 수가 많았는데 대개 모두가 관리들이 법을 무롱한 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도에 숨겨서 빠진 수는 이를 미루어 보면 알 것이니 밝게 바로 잡아 찾아낸다면 그 수가 어찌 백이나 천뿐이겠습니까? 법에 의하여 공을 진수한다면 의창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찌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수공의 수량을 더 나타내어 의창을 보충하려고 한다면 관념구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참작하여 시행하면 옳을 것입니다. 지금 별감을 보내어 비록 한두 차례 왕복하면서 찾아내게 하지만은 그러나 1년 동안을 고찰할 수가 없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속이고 숨기는 패단은 거의 금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는 한 지방을 통찰하여 백성의 생명이 매였으므로 백성을 이렇게 하는 직책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색과 논과 포치를 함께 의논한 뒤에 연속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일정한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 만약 전과 같이 고찰을 해이하게 하여 다른 조목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만 그 관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아울러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수량도 또한 위의 향목과 같이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헨누리 하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에 식량을 주도록 의정부에서 호조의 전문에 의가에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전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청하오건대 평안도에 소사료 콩 1만 석 전라도에 구시 5만 석 충청도에 구우식 76,400석을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가 구황 미곡을 더청하니 명하여 군자감의 곡식을 주게 하다. 곡식 25,000석을 더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우리 조정의 음악을 균화라 할 것을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다. 예로부터 제왕이 공업을 이루면 음악을 마련하여 대대로 갖게 그 명칭이 있었습니다. 삼가 이역대를 삼고해 보건대 당나라 요제는 대함과 대장이요 우나라 순제는 대소이요 상나라 탕왕은 대호이요 주나라 무왕은 대무이었으며 근대에 내려와서 송나라는 대승이라 하고 금나라는 대화라 하고 원나라는 대승이라 하여 모두 그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홀로 음악을 이름이 없으니 옛날과 어긋남이 있습니다. 근대 음악의 이름을 균화라고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균은 하늘이니 만민을 교화시키면 대균이 만물에게 베풀어졌음과 같으며 대악은 천지와 더불어 화함하게 되니 이 뜻을 취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종친 부마가 의물 인조를 수에 의가여 거느리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친과 부마의 의물, 구사, 인조리 각기 정수가 있는데도 서로가 간략함을 숭상하여 거느린 구사가 2, 3명이고
다만 안농을 잡은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서 인도하게 하여 참치가 엄하지 못하오니 다만 길 가는 무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까지도 말 앞을 범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이 자주 있게 됩니다. 지금 문무관이 길에서 왕자를 만나 서로 보는 예절이 다 갖추어 상정되어 있으니 노차의 언유가 인조를 더욱 구비하여야만 그의 전일에 길 가는 사람이 말 앞을 범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의무가 인조를 수에 의거하여 거느리지 않으면 종치는 종부시에서 부마는 사원부에서 규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지인을 경기도와 황해도에 보내어 굶주린 백성을 살피게 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혼인의 예를 문란하게 한 효령대군과 최씨 조씨의 양가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군신의 명분은 천지의 상경이니 진실로 문란할 수가 없는 것이며 혼인의 예절은 인도의 큰 근본이니 또한 어지럽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육례를 갖추는 것은 인륜의 시초를 중하게 여기는 때문이요. 명분을 엄하게 하는 것은 참남의 징조를 맞게 하는 때문입니다. 진실로 신하가 되어 분수를 범하고 예절을 어긴다면 나라에 일정한 형률이 있어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효령대군 이보는 왕실의 의친으로서 묘령으로부터 잠옷 경서와 사서를 널리 읽었으니 그가 군신의 명분과 혼인의 예절에 있어서는 강론을 익히 하였을 것인데 어찌 명분을 문란시킬 수 없는 것과 혼인을 어지럽게 할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진실로 부귀한 지위에 높이 있으며 사치한 마음이 한번 싹트게 되어 능히 자제하지 못하여 전 부사직 최윤용의 딸을 강제로 맞아서 자기 집에 오게 하고는 친히 예쁜가 추하는가를 보고 자식을 위하여 배필을 선택하였으며 스스로 그 뜻을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서 다시 죽은 참판 조서강의 딸을 오게 하여 또 선택을 과감하게 행하였으니 궁금의 예절에 참남한 단서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한나라의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억조의 백성을 신하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친히 처녀를 가리어 성자에게 배필하게 하셨으니 혼례를 중하게 여기고 종기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하로서 참남하게 본받을 것은 아닙니다. 대저 부인은 비록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더라도 남을 전송하고 영접할 적에 문 밖에 나오지 않으며 형제를 보더라도 문지방을 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처녀는 침실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친척과 이나들도 또한 보기가 드물게 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서 그 배필을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번 더불어 혼인하게 되면 남자가 비록 혹시 장가들지 못하고 죽더라도 여자는 종신토록 초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씨는 이미 선택에 합격했으니 오히려 말할 수 없지만은 최씨 같은 사람은 어찌 종신의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물며 조씨는 바야흐로 아버지 상중에 있으면서 슬퍼하여 몸의 여유임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최복을 벗고 비단 옷을 입으며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여 간선에 나아갔으니 어찌 그 마음이겠습니까? 탈정 기복은 진실로 장상 대신으로서 관계가 지중한 사람이 아니면 임금도 오히려 참아하지 못하는데 보는 비록 귀하지만은 신자인데 어찌 최복의 여자를 한 마음대로 벗게 하고는 스스로 시험해 보아 군상을 참남이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가 분수를 범하고 예절을 어긴 점이 진실로 너무 심한 편입니다. 만약 이를 두고 묻지 않는다면 권오 귀세들이 잇따라 본받게 될 것이오니 혼날의 패단은 장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종부시에 명령을 내리시어 그 이유를 캐어 물어 참남의 징조를 맡게 하소서. 또그 여자의 집안은 이미 초야 편맹의 비교가 아니고 모두 잠녕 세가의 후손으로서 전부 다 가정교육을 받았으니 여자가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다만 그 딸을 갑자기 귀하게 하고자 하여 예의 이를 돌아보지 않고 그 딸로 하여금 부끄러운 얼굴로 선보는 데 나아가게 했으니 그 염치가 저금이 또한 이미 심한 편입니다. 특별히 신 등에게 명하시어 그 죄를 끝까지 다스려 풍속을 권려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염을 시가로 화합할 것을 아뢰다. 황해가 반대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거해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의염 5두를 쌀 1두에 준하여 화합하게 하였는데 지금 시가는 소금 2두가 쌀한 1두에 상당하게 된다. 처음에 의염을 군자에 소속시킨 것은 의창을 보조하여 빈궁한 백성을 진율하고자 한 것인데 하물며 염호가 고생하여 소금을 부었는데 너무 헐하게 매매하게 하니 옳지 못합니다. 오나간대 지금부터 매상마다 시가 예의에 준하여 소금을 1두를 더하여 화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고려 왕조에서 어염창을 설치하고 권무 판관을 두어서 판도사에 소속시키고 매양 봄가을에 먼저 환가 고독으로부터 굵은 배한 피를 바치고 소금 20두를 받게 하고는 이를 반념이라 이르게 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이를 시행하였는데 어염창을 폐지하고 사제감에 이속시킨 후에는 일품에서 권무 평민 환가 고독에 이르기까지 혹은 배를 바치기도 하고 혹은 저화와 동전을 바치고 소금 15두를 받게 하였는데 뒤에 다만 환과 고독에게만 주고 각품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또 변하여 군염감에 소속시켜 쌀 한두를 바치고 소금 5두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염연역의 본말이며 어염의 전에 내려온 뜻은 오히려 남아있는데 지금 시가에 준하여 하고자 하니 이것은 어염이 변하여 이염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가만히 듣건대 의라는 것은 이의 화합이므로 스스로 이익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오니 원컨대 이미 정한 법을 그대로 두어 의염의 전에 내려온 뜻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여 경기 외의 도에서 올리는 생육을 8일까지로 제한하게 하다. 경기 외의 여러 도에서 매월마다 올리는 생육을 8일까지 하나에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자 모순을 황해도에 보내나 구하지 못하여 사림에서 비난하다. 수판사제 감사 모순을 황해도로 보내어 군주린 백성을 진구하게 하였다. 모순은 성질이 본디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관리의 행정은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포치를 용렬하고 소략하여 능히 진율하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보리가 푸르렀는데 장차 햇빛을 받겠습니다 하니 사림에서 이를 비난하였다. 이 해에 본도에 군주린 백성이 심하여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외인과 야인이 와서 조회하니 의복과 신등을 내려주다. 외인 덩굴안과 야인 동일인합이 와서 조회하니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조화의정 신계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타고난 천성이 온화하고 행실이 단정하였도다. 재주는 경제에 능력하고 학문은 문장에 충실하였도다. 일찍이 높은 과거에 합격하여 뛰어난 명승이 날로 나타나도다. 높은 관절에 두루 벼슬하여 시정이 잘 하지 않은 점이 없었도다. 여러 도에서 풍속을 관찰하니 사람마다 감당을 노래하였고 사헌부에서 기강을 바로잡으니 그때 사람들이 상절을 우러렀도다. 오랫동안 전조를 관장하니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이 투철하였고 탁발되어 중추부에 들어오니 진실로 좋은 보필이었도다. 이에 재상을 임명하여 의지해 아형을 삼았는데 나이 70세가 넘었으나 철의 결단함이 밝았었도다. 이내 괴장을 내려서 백세까지 살도록 희망했는데 어찌 하늘이 억지로 남기지 아니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예전의 덕을 소급하여 생각하니 진실로 마음이 슬프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변변하지 못한 재전을 진술하게 하노니 없어지지 않은 혼령이 있거든 이한 잔의 술을 험양할지어다 하였다. 경제는 경국제세이며 아형은 언나라 이윤이 한국을 곧 이윤과 같이 대우하였다는 뜻이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연희궁에 조위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흉년을 구제하며 함길도 외의 7~7도의 행대를 보내어 감독할 것을 아뢰다. 금년은 함길도 외에 7도에서 모두 실롱했는데 감사원 수령들이 비록 흉년을 구제하지만은 생각이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행대를 나누어 보내어 감독해 살피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의 내려 이를 의논하기 아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감사와 수령이 능히 흉년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오니 행대를 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주화승지 황수신이 유이인들을 오진에 보낼 수 없음을 아뢰니 함길도에서 유서를 내리다. 전라도의 유이인과 세량을 속여 숨긴 소원 생리 등 800여 호를 이미 함길도의 오진에 보냈사운데 김종서가 일찍이 말하기를 오진에는 입각한 사람이 이미 많으므로 토지가 좁다 하였으니 이미 보낸 사람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부터 다시 더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정갑순이 불러 이를 물으니 일찍이 함기도 감사가 되었던 때문이다. 갑순이 대답도 또한 그와 같으니 즉시 유서를 함길도에 내리기를 그 입각한 사람은 용성과 경성 이남이만 적당히 나눠두고 오진에는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관직을 파면시켜 줄 것을 아뢰는 도승지 유의순의 상소를 윤화하지 않다. 신은 전생이 본디부터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학문도 또한 천박하고 고루해서 행동과 처사가 모두 저귀함을 얻지 못하여 하는 바가 아무런 도움이 없으며 실수하는 점이 많사오니 신과 같은 사람은 잠시라도 이 직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질병까지 나서 여러 10일 동안을 휴가 중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완전히 치료되지 아니하여 심신이 혼모하고 기력이 쇠비해졌으니 억지로 출근하고자 한다면 병근이 끊어지지 않아서 피로로 인하여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또 휴가를 얻어 병을 조습하고자 한다면 직임이 지극히 무거워서 하루 동안이라도 비워두기는 어렵사오니 진퇴가 궁하고 오히려 용납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아비 나이는 지금 77세이오며 신의 어미 나이는 지금 75세인데 어미는 숙한이 있어 항상 병상에 누워 있사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심정이 마음속에 번갈아 일어나므로 자나깨나 두려워서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성상의 밝으신 감식으로서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와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소신으로 하여금 정신을 전일하여 의약에 조심해서 조금 남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어 신하와 자식의 직책을 다하여 충성과 효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혼인의 예를 범한 효령대군과 최씨 조씨 양가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문 신 등이 요사이 효령대군이 명분을 범하고 혼인을 도모하게 된 사유를 가지고 행문을 청하여 성상께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싸우며 물러왔어 생각해보니 어리상 스스로 그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삼강은 천하의 대법이오니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우리 국조에서 장가들고 시집 보낼 즈음에 있어서는 양가의 처녀들을 궁궐에 나오도록 명하여 정밀히 선택을 가하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궁금의 예절이므로 신하가 참남이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은은
비록 귀한 지위로서 대군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군신의 명분은 하늘과 땅이 서로 같지 않음과 같을 뿐만 아니온데 자식을 위하여 혼처를 구하면서 전 부사직 최윤용의 딸을 제 맘대로 불러와서 그 예쁘고 추한 것을 보고는 문득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물리치고 다시 상가인 죽은 참판 조서감의 딸을 강제로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게 하여 자기 집에 불러와서 스스로 간택을 행하였으니 대군으로서 말한다면 군신의 명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궁금의 예절을 감행하였으니 참남하게 윗사람과 견준 죄가 나타났습니다. 최조 양가로서 말한다면 남녀가 중미를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여 패백을 받지 않으면 교접하지도 않고 친근하지도 않는 것이 예절인데 영화 보기만을 탐내고 욕심내어 대군의 한번 부름에 잘 따라 조금도 옳은가 그런가 여부를 말하지도 않고 즐거이 명하여 보냈으니 혼인의 예절이 허물어지고 남녀의 분별이 문란해졌습니다. 하물며 조서강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의 상중에 있어 상복의 기일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는 딸로 하여금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여 선보는 데 나아가게 하여 남편을 여인 슬픔을 이름이 있었으니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는 강령이 더욱 허물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잇따라 본받는 패단을 아마 감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대군은 종부씨에 명하여 옳고 그런 것을 변명하게 하고 조서관과 최윤용의 집안은 곧 유사히 내려서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모두 법대로 처하여 인륜을 바로잡고 풍속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으나 회보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오품에서 국품까지 채 아직을 주고 정수를 삶을 것을 아뢰니 따르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유복 지치는 돈영부에서 청가한 바에 따라서 군직을 임명하지만은 벼슬 자리를 견훤에 제한이 있어서 제수하기가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오품에서 국품까지는 채 아직 15을 주어 정수를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2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경기 감사가 고황미 6만 석을 더 주기를 청하니 명하 1만 석을 더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2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 함길도의 경계 지역의 유를 회령 등지로 넓혀 시행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함길도 감사의 계본에 의거하면 이르기를 선덕 8년의 수교에 평안도의 의주, 삭주, 강계, 여연, 벽동, 창성, 이산, 인산, 정령과 함길도의 경원, 경성, 갑산의 사산은 일체 모두 헐어버리고 거주하는 중은 남도에 옮겨두고 그 본향과 나이를 등록하여 횡행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저 땅에 몰래 간다면 그 경과한 실정을 알고도 고의로 놓아보낸 사람과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은 사람 모두 유례에 의거하여 논제하게 하며 능히 잡아서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논상하게 하라 하였으니 지금 새로 설치한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부거 등 지역에도 또한 이 법을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에 돌아오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효령대군의 처녀 간택의 죄를 규탄하지 못한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종부시에서 효령대군이 몸소 처녀를 간택한 죄를 규탄하지 못한 죄를 탄핵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횃놀이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연희궁에 조회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내금위의 근시 정병을 권리하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전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내금위의 근시 정병은 대우가 보통과는 다른데 근래에는 다른 군사들과 구별이 없는 까닭에 사람들이 소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비록 이미 소속된 사람이라도 모두 별시위에 소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므로 그 권리하는 방법을 지금 다시 참고해 정합니다.
원액은 본디 60명인데 지금 40명을 증가시켜 100명으로 정하고 반드시 재선이 능력한 의관 좌지를 먼저 뽑아서 육랑철전으로서 능히 쏘아 80보에 미친 자는 이미 정해진 경례에 의하여 다시 이를 시험하여 채 아직으로 대호군 1명, 호군 2명, 사직 5명, 부사직 6명, 사정 16명, 부사정 3과 사용을 각각 35명으로 하고 중군의 부사정 10명, 좌우군의 부사정을 각각 9명으로 가설할 것이며 1. 입직은 매 1일마다 출근 3일을 하고 행행에 시위하는 날은 1일마다 출근 2일을 주고 출근한 사람이 시위하면 또한 2일을 주고 임금이 대궐을 떠나 다른 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행행하게 되면 6일을 주고 참여는 출근이 만 450일이 되고 참석은 만 901일이 되면 가자하여 통훈대부에 이르러 거치게 할 것이며 1. 봄 가을에 재주를 훈련하여 보사 6시에 매일 한번 마치면 획 2점을 주고 가사 15시에 매일 한번 맞추면 획 1점을 주고 말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거나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관역을 쏜 사람이거나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왼손으로 관역을 쏜 사람이거나 채찍을 바른 사람이거나 고삐를 잡은 사람이거나 활을 꽉 당기지 못한 사람이거나 말이 더딘 사람이거나 손이 더딘 사람은 모두 획을 주지 않으며 만약 화살을 쏘지 않으면 맞힌 바에 획을 준하여 감하게 하고 기창은 한번 돌면서 매양 한번 맞추면 획 1점을 주고 자세를 잃은 사람이거나 채찍을 버린 사람이거나 고삐를 잡은 사람이거나 말이 더딘 사람이거나 손이 더딘 사람은 모두 획을 주지 않으며 격군은 한번 도는데 말과 손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갖추어 공을 쳤어 구문으로 내보낸 사람은 획 5점을 주고 말과 손이 빨라서 구문을 질러 간 사람은 획 3점을 주고 말이 빠르지 않은 사람은 획을 주지 아니하며 이로써 획을 계산하여 6획 2하는 출하고 7획은 삭하는데 28획을 이르게 되고 삭이 19획에 이르게 되면 삭도 없고 벌도 없으며 10획은 별도를 주고 11획은 20을, 12획은 30을 주어 이로써 올려서 매 1획에 10을 가산하게 할 것이며 재주를 훈련시킬 때 공사로 인하여 시험 보지 못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시험 보지 않은 사람은 파출시키고 만약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잠정적으로 관직을 파면시켜다가 임명되기를 기다리게 할 것이며 1. 활 쏘는 것을 사열할 때 등급을 명백히 장부에 기록해 두어 혹은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출근을 주기도 하며 1. 3년에 한 차례씩 아마 한 마리를 나눠 준 외에 임명된 사람이 취임된 뒤에 결혼을 기다려 다시 벼슬 시키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획은 점수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관찰사가 강릉부의 실화를 아뢰니 의복 등을 제거하고 치료하도록 요서를 내리다. 지난 정월에 강릉부 성 동문 밖에 민가에 불이 나서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 대창령 민호 100호를 태웠습니다. 한 임금이 즉시 지인을 보내 이를 살펴보게 하고 이내 요서를 내리기를 강릉부에서 실화하여 각호의 인민이 의복 구량과 종자까지 다 태웠는가 염려되니 그 의복은 영중의 신세포로서 구량과 종자는 의창의 미국으로서 참작하여 헤아려서 제급하고 소재 수령은 항상 고찰하여 안정된 곳을 잃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불에 대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의원으로 하금 고려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의 비전주와 일기주에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충청도에 비어 종자는 거도의 군자창 의창에서 제급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지하여 보고하기를 충청도 각 고을에 비어 종자는 거도의 군자창과 의창에 있는 팔만석으로 제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하연 김종서 정인지 등이 시어서에 문안하다 유의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문답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평안도에는 농사가 충실하지 못한데 유의인으로서 이익이
이도에 입고하는 사람이 250호나 되니 만약 출발하여 길에 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거치게 할수 있겠는가? 아니 김종서 정인지가 아뢰기를 금년은 기근이 너무 심하오니 새로 옮기는 사람의 식량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하건대 가을을 기다려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하여는 아뢰기를 지금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어느 때라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하연의 의논에 따랐다. 인지가 또 아뢰기를 만약 부득이하다면 평안도는 흥년이 너무 심하오니 원하오건대 250호 내에서 본디 평안도로부터 유의한 6호 외에 그 나머지를 모두 함길도로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50호를 함길도로 다 보낼 수는 없다 하고는 곧 지인 임산회를 보내면서 이르기를 만약 길에서 입거인을 만나거든 150호를 편도로 함길도로 옮겨보내고 그 사이에 연로인으로서 이사하는 중에 있는 사람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종수와 엔지가 또 아뢰기를 황해도는 지난해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또 성을 쌓을 군사 4천여 명을 내게 하니 굶주리고 피곤하여 불쌍합니다. 원하건대 다른 도를 먼저 하고 아직은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일의 역사를 감하여 각기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을 도중에서 음식을 보급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7일 을미용 첫 번째 기사 판도년 부사 이교에게 제사를 내리다.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성품이 하나하고 풍자가 단계를 하였도다. 반은 속적에 연하였고 뜻은 충성과 성실에 있었도다. 나의 소구를 섬겨 은총을 후하게 받았는데 내 몸에 미쳐서 대우가 더욱 융성하였도다. 나가면 방면을 맞고 들어오면 추부에 올라 공명이 시종여일하니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바랐는데 어찌 단단하지 않은 병에 갑자기 죽을 줄 알았으랴. 형과 아우의 향렬에 생존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말이 이에 미침해 상심함이 진실로 많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한 잔의 술을 드리게 하노니 연령이 있거든 와서 함양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소구는 태종이며 추부는 중추부이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0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사열하도록 세자에게 명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0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효령대군과 최씨, 조씨, 양가에 대한 대관들의 연명 상소문에 크게 노하다. 대관이 연명을 상소하기를 신등이 각기 효령대군 이보가 명분을 범하고 예제를 어긴 사유를 들어 법대로 논제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싸운데 되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해 보니 어리상 스스로 그칠 수 없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사람의 대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중요하니 진실로 혹시 한 가지라도 폐지한다면 인도가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보는 명망의 중하고 확률이 높아서 종실의 의표가 되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행동은 예법을 따라하여 영화와 부귀를 보존해야 될 것인데도 이에 스스로 귀하고 천근한 것만 믿고서 이런 법도에 어긋난 짓을 행하여 그 실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대저 명분은 성인이 삼가는 바인데 자식을 위하여 배필을 선택하면서 궁금의 예제를 참남에도 본받아 감히 군신의 명분을 범한 것이 한 가지요. 혼인은 인도의 시초이므로 패배를 받지 않으면 교제도 않고 친근하지도 않는 것이 예절인데 남의 규중 천으로 제 마음대로 들여봤으니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한 것이 두 가지요. 상제는 인도의 맨 마지막인데 상복을 입은 딸을 상제로 벗게 하여 흉복을 무릅쓰고 길복을 입게 하여 부자의 은혜를 저버리게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행사한 데에 세 가지를 신뢰하여 명교를 손상시킴이 있사오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탄핵하는 소를 번갈아 올렸어도 마치 내 성상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삼가바라오건대 궁정 사이에서 은혜가 비록 의리를 감쌀 수 있지만 군신의 의지음에 있어서는 의리가 은혜보다 승하게 되니 전하께서 어찌 한때의 사은으로서 천하의 공의를 폐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관대의 용사에 점점 젖어들어서 허물을 고치지 않다가 교만하고 방종하게 되면 후의 안들 어찌 하겠습니까?
권력이 있고 요로에 있는 사람은 장차 말하기를 대군이 비록 귀하지 나는 신하인데 감히 이러한 일을 하는데도 유사가 청하지도 못하고 임금도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잇따라 본받게 되어 분수에 넘치고 예절을 어김이 잠옷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람들도 또한 규중천으로서 스스로 권기에 선을 보이고도 대연하게 부끄러이 여기지 않을 것이므로 혼례가 물러남도 실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오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강단을 돌이켜서 신 등의 전일에 올린 소의 일가에 특별히 종부시에 명하여 거죄를 다스리게 하고 그 예의를 돌보지 않고 아침에 명령을 받들어 선을 보이게 한 최조 양가도 또한 엄격한 법으로서 다스려서 인륜을 바로잡고 풍속을 권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지평 박자호와 헌납 원내인이 이 소를 가지고 올리니 임금이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고 수양대군 이유로 하여금 전지하게 하기를 중국에서는 비록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심이 비루하기가 지극한 편이다. 군왕의 형제가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주려고 하여도 하여 조금도 용서함이 없으며 왕자는 감히 문제하지 않으니 내가 매우 이를 거르게 여긴다. 예로부터 제왕이 형제지간에는 비록 반역한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덮어주고 죄를 가하지 않았는데 지금 효령의 일은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고 과오인데 대간이 여러 날 번갈아 청하여 혹은 분수에 넘친다 하고 혹은 권세에 가깝다 하면서 반드시 이를 죄주려고 하는데 나의 우애에 있어서는 끝내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비록 공자나 맹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그러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굳이 청하니 어찌 인심의 비루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이내 승정원에 이르기를 대간이 만약 이 일로써 와서 청한다면 감히 아뢰지 말도록 하라 하니 좌우가 아뢰기를 대군은 권세에 가깝고 지위가 높사오니 한 번이라도 참남함이 있으면 그 징조가 두렵습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후회 한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에 선언을 진술하고 사언을 막는다고 하였사온데 신의 직책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니 다시 위에 아래 쏘서 하였다. 수양이 말하기를 이미 상지가 있으니 아뢰을 수 없다 하면서 즉시 일어나 내전으로 들어가니 내인이 한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땅만 긁을 뿐이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1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연희궁에 조회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1일 김희 두 번째 기사 나이로 관직을 물러남에 늙어 보이는 사람은 옮겨 임명하도록 의정부에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건장이 입속한 지가 30년 이상이 되었고 나이가 60이 찬 사람 관직에 임명되었다가 거관하는데 나이가 비록 늙지 않았으나 모발이 반백이 된 사람은 마땅히 여연을 배종할 수 없으니 청하건대 방패 섬60에 즉시 옮겨 임명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1일 김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주에는 장형을 집행한 뒤 속전을 징수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부터는 향리 역자와 공사 천구로서 여기 있는 사람이 도죄를 범한 자는 율문의 공악호와 부인의 예의에 의거하여 장형을 집행한 뒤 여주는 속전을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1일 김이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강원도에 식량을 제급할 것을 의정부에서 보고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보고하기를 황해도 인민의 구량으로 잡곡 3만 석, 장 1천 석과 강원도 각 고을의 종자와 식량으로 잡곡 6만 6,658석을 모두 군자창의 창에 저장된 것으로 제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2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송거신이 태아지게서의 물러남을 내금이 등의 예로 가설하기를 청하다. 여산부엉은 송거신 등이 그를 올려 중읍이 가품이 채아직을 내금이 별십이 갑사의 거간하는 예의에 의거하여 적당히 헤아려 가설하기를 청하였으나 보고 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11권 세종 28년 2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평안도 충청도 등지에 곡식을 제급할 것을 의정부에서 보고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전문에 의거하여 보고하기를 평안도 각 고을의 벼 종자 39,258석, 잡곡 종자 24,600석과 전라도의 벼 종자 134,200, 720석. 8석과 충청도의 잡곡 종자 1,200석을 거도의 군자창과 의창의 곡식으로서 제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1권 세종 28년 2월 2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민폐를 염려해 소금 굽기를 정지하도록 전지를 내렸으나 곧 회수하다. 처음에 의염경찰관이 민간에서 굽는 염분을 모두 회수하고 또 염의 자손까지 찾아내어 이 관에서 스스로 소금을 구워서 팔고 심한 사람은 백성들의 사매를 금지하고 관에서 그 이익을 독점하여 위에 귀염을 받으려고 하니 이에 민간에서는 소금이 귀하여졌다. 의염제도, 제조, 권맹손 등이 아뢰기를 소금을 굽는 때는 반드시 민폐가 있을 것이니 폐단이 없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정부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그것이 흉년을 부지하는 데 시급함으로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폐단이 백성에게 미침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임금이 즉시 명하여 이를 정지하게 하고는 이내 전지를 내리기를 각도의 의염은 지금 실농하였으므로 정파하게 하였으니 당명 선군의 소금 걷는 것도 또한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호조판사 정군이 좌랑 안지기를 보내어 보고하기를 각도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은 소금의 이익보다 시급한 것이 없는데 지금 모두 그만두게 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즉시 전지를 회수하고 다시 선군으로 하여금 전과 같이 소금을 굽게 하였다.